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생활을 바꾸는 까만거니 채널입니다. 창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영상을 봐야 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시작이 어려웠었죠. 맞아요. 시작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큰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이럴 때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시작을 도와주는 AI 프로그램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가입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림을 몰라도 되고 영어도 못해도 됩니다. 첫 번째 AI는 Bing Image Creator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이 AI를 사용하면 형용사, 명사, 동사, 스타일 이렇게만 영어로 키워드를 적어주면 알아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꼭 이 규칙을 지키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써도 만들어주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귀여운 디폴트 큐브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말도 안 되죠? 오, 이런 느낌이 나오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요청해도 알아서 잘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구글에다가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검색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메뉴에 떠있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저는 로그인을 했으니까 바로 이 화면이 뜨는데 여러분들은 가입만 하면 바로 이 화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가 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키워드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하나씩 요청할 때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번개가 소모가 되는데요. 이 번개가 다 떨어지더라도 느린 속도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주 번개가 충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를 어떻게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하기 번거로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바로 두 번째 AI인 ChatGPT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ChatGPT는 사람처럼 대화하듯이 물어보면은 알아서 원하는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ChatGPT도 여기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ChatGPT 맨 위에 떠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Try ChatGPT를 누르면 저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입하시면 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무료입니다. 자, 여기 아래에다가 검색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한테 어떤 키워드를 입력할 건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희 까만고니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자, 흰색 배경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고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검은색 펭귄 캐릭터가 있어. 그리고 가장 아래쪽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형용사, 명사, 동사, 스타일을 잘 살려서 영어로 요약해줘. 그래야만 저것들을 잘 살리겠죠. 자, 엔터를 누르면 요 질문은 물론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되고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래쪽에 리제너레이트를 누르면 ChatGPT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여러 번 누를수록 좀 똑똑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두 번째 답변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빙으로 갑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만들기 기다리면 알아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줄줄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쓰고 싶으시면 그냥 콤마 콤마 콤마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끔찍한 혼종이 나왔는데요. 뭐 까망이랑 비슷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좀 끔찍하니까 그냥 큐트 고양이를 써볼게요. 점 찍고 메이킹 커피라고 써볼게요. 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이미지를 블렌더로 가지고 가서 작업하면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생각해서 얻어내는 것보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이소메트릭이라든지 하이퀄리티라든지 뭐 8K 3D 렌더링을 같이 검색하면 조금 더 3D 작업에 알맞게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하면은 블렌더로 만들면 귀엽겠죠.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블렌더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제 어떤 주제라도 스트레스 없이 시작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AI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이미 등장을 했고 저희는 AI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AI를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로 생각하면 AI가 위협이 될 거고 후자로 생각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